네, 저는 좀 분리가 안된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는 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, 물론 애써 공통점을 찾다 보면 언젠가 이 시간을 돌아볼 때참 우리는 비슷했구나, 에라이 이럴 수는 있는데. 분리를 할 수가 없죠. 왜냐, 저 남자는 종교이자 신념이자 모든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, 애초에. 내가 믿고자 하는 거를 어떻게 부정해요? 그러면 내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야. 내 감정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. 그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기도 전에 그냥 나를 밀고 들어가 아, 버려서 내가 그렇지. 사라져버려, 짝사랑을 하면. 그래서 화를 내야 될때 얘한테 화를 내면 나 스스로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게 되기 때문에 결국 화도 못 내고, 근데 결과적으로 뭐 나는 버려지는 나는 조금 다른 포인트인데, 저 여자 있잖아. 유진. 유진이가 보통 애가 아니야. 그 둘이 만났잖아. 유진이랑 이 고민이랑 만났잖아요. 아, 제발 저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. 남자친구 좀 관리 좀 잘해요. 그래놓고 둘이 사귀는 거 뻔히 알면서 그 문자질 하는 그냥 것도 빨리 잘못됐다. 유진이랑 이 남자분이랑 빨리 사귀었으면 좋겠다. 진짜 정식으로 교제해서 빨리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좀 떨어 나왔으면 유진이가 좋겠어. 그런 애가 아니야. 자, 이 연애 우리 끝낼 수 있을까요? 어때요? 이분께서 너무 이제 이상형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래, 이상형 다 필요 제 없어. 주변에도 정말 당대 최고의 배우 이상형인 사람이랑 사귀었었어요. 좋았냐 말했더니 자기가 인생 살면서 최악의 사랑이었다고 얘기를 했어.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 100%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거. 너무 슬픈 사랑이고 너무 가슴 아픈 혼자 사랑이에요.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. 그럼요. 결론은 나와 있어요. 헤어지고 정말 예쁜 사랑, 다음 사람을 위해서 좀 빨리 발을 빼세요. 끝내야 하는 연애지만 저 여자분은 전 못 끝낼 것 같아요. 그 남자친구의 짝사랑과 자기의 외사랑을 동기화시켰잖아요. 그 상황이기 때문에 남자도 일부러 안 자르고 계속 유지를 할것 같아요. 하지만 제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이해돼. 그리고 저는 아까 솔직히 좀 눈물이 날 뻔했던 게,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알겠어서 진짜 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, 그냥 이 상태로 더 갔다가는 스토커 되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나중에 우리가 언제 사귀었다고? 이렇게 발뺌할지도 모르는 남자와 그게 100%인 것 같아. 그렇게 취급받느니 빨리 털고 나왔으면 좋겠어요.